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측량치 못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9월 1일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할 때에 복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연초마다 말씀 통독에 다짐을 하지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에 접어들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이 나오다가 레위기에서는 정말 위기에 접어듭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 통독은 나랑 맞지 않은가 보다 생각하며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는 조금은 무관한 제사법이나 또 부정법들, 음식에 대한 많은 규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 보니까 읽을 때에도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모세의 오경을 먼저 가르치고 또 읽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바로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닌 레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 책을 유대인들은 가장 이른 시기에 읽고 또 가르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정결한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법과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결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예배 그리고 삶에 대한 책이 바로 레위기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예배 잘 드리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기를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은 원래 각 권의 첫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단어 중에서 제목을 삼습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라는 의미의 베레시트, 출애굽기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름들이다 라는 의미의 벨레쉐모트, 그리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라는 제목의 브미드바르, 그리고 신명기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들이라는 제목의 드바림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의 제목들과는 굉장히 다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레위기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1절, 우리가 본문을 읽은 그 1절에 나오는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의미의 바이크라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의 주제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레위기의 제목은 레위기의 주제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부르셨다, 부르심입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에 대한 책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부르심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삶을 비추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은 바로 나의 이름을 부르심입니다. 먼저 잠시 모세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왕궁의 실력자가 될 수 있었던 모세는 그 자리를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간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당시 역사의 중심 무대인 애굽에서 완전히 사라진,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그 이름이 인간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고 또 왕궁의 실력자가 아니라 목자라고 하는 천한 신분으로 전락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도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출애굽의 최선봉에 서게 됩니다. 무존재로서의 한 인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의미 있는 존재자로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 있는 존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기억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지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와 참 유사한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정말 무미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의미 있는 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심, 그 출애굽을 명령하신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모세는 사명을 회복해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도 하였고요.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로 율법을 비롯한 다양한 예배의 법들, 도덕법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료는 무엇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상세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이제는 시내산에서 모세만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막이 완성되었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이 성막 가운데에 여호와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여서 얼마나 가득하였던지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얼마나 가득하였던지 충만하였던지 정말 성막을 만들기는 하였지만은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기가 마감이 됩니다.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십니다. 저는 모세 인생의 큰 두 번째 부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여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의 히브리 문법을 살펴보니까 미완료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미완료라는 것은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르심이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완료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과거에만 존재했던 모세를 향한 끝난 부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아있었던 부르심은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추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완료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는 부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르심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미래의 시간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막연한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어떠한 부름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부름입니다. 끝나지 않는 부름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라는 것이죠.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글씨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저 멀리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뿐더러 로마를 위해서 동족을 억압하며 세금을 거두고자 했던 그러한 앞장섰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군중 속으로 선뜻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삭개오가 나무 밑으로 내려와 응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 동안에 그동안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이름의 부름에 반응합니다. 사연이 많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의 이루어진 부름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해변의 사방은 고요 속에 묻혀 있고요. 이따금씩 새 울음소리만 들리는 이른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본래의 생업인 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밤새 헛구물질로 수고하며 추위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갖는 의미가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든 경험과 과거가 묻어있는 이름이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번을 부르시며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이 바로 이번에는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때로는 모세처럼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또 우리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사명에 대한 열망들을 끄집어내어 주십니다. 또 때로는 더 깊은 예배와 관계로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자격이지만은 그곳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미완료에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고 했을 때에 즉시 반응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으로 갇혀있는 그 돌감나무 아래에 내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과거만 머물러서도 안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예배자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부르심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심, 그리고 나의 이름을 부르심이었다면 다음으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회막에서의 부르심입니다. 회막에서의 부르심. 여러분, 회막이라는 단어는요, 모에드라는 단어인데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만남의 장소뿐만 아니라 만남의 시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중앙에 설치되었었고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이자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회막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백악관에요, 누구나 함부로 들어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불러줘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학도 불러줘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막에서 부르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회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시내산에서 보여주셨던 그 회막은 후에 성전으로 발전되었고 그리고 결국 지금의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들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죠. 어디에서 부르십니까? 바로 교회에서 부르시고
공동체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남으로 초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 회막이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연속해서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성막, 회막,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과 그 은혜로 충만하고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구약에서의 그 회막은 성전으로 그리고 교회로 또한 예수님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레위기 1장 1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회막에서 부르셨다 이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예수님께로 부르셨다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교회이고 또한 믿음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나에게 사명을 확인하고자 회개를 촉구하고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때로는 사랑을 회복해 하고자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로 나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임재 가운데 나아오라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그곳에서의 만남을 예비해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프로그램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부르시는 이 앞에 겸손히 반응할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나의 모든 어두운 과거와 죄악들과 또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혔던 나의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의 새 빛이 우리 삶을 비추게 됩니다. 삶의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시는 분이 없으면요 부름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명이 없고 단지 일만 있습니다. 부르시는 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를 부르시는 누구를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우리의 소명을 잘 발견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참된 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지체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 참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말씀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만남으로 초대하시죠.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지요. 한번 말씀을 보시면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회막으로 초대하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회막에서 예배 잘 드리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남의 장소로 초대하시고 가장 먼저 예배를 알려주셨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은 레위기 1장에서는 특별히 예배를 잘 드리는 법, 특별히 번제를 잘 드리는 순서 그리고 마음의 가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번제 예배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며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는요 예물의 전체를 태워서 수직으로 헌신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 예배는 제사장과 예배자가 그 순서가 구분이 됩니다. 제사장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순서가 구분이 되는데 시작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번제 예배는 예배자가 우리가 가지고 온 짐승들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 예배자는 본인이 키운 가장 흠이 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올리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피를 양푼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니까요 도살의 도구도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돌, 때로는 청동이 있다면 청동, 그런 것들로 도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쩔쩔매거나 겨우 도살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푼에 받은 피를 이번에는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드리고 이 제사장은 제단의 벽에 그것을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예배자가 이제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머리를 잘라내고 내장을 모두 끄집어냅니다. 더러운 배설물들을 다 제거합니다. 몸통을 조각냅니다. 그러면 또 제사장은 그 몸통과 머리를 제단에 올려둡니다. 이어서 예배자가 다시 내장과 정강이를 손질하고 똥과 음식 찌꺼기들이 가득 차있는 내장을 모두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냅니다. 발바닥에 붙어있는 털 하나하나를 다 제거합니다. 그러면 다시 제사장이 깨끗이 손질된 내장과 정강이를 제단에 추가적으로 올려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번제물 전체가 잘 탈 수 있도록 불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사의 모든 것들을 제사장이 감당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예배자의 역할이 교대로 수행되고 있는데 자신의 짐승에 안수를 한다거나 그 짐승을 죽인다거나 조각낸다거나 피를 받는다거나 각을 뜨고 내장과 배설물을 제거하는 모든 일을 누가 담당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 예배자가 감당합니다. 이것이 회막에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첫 번째로 주신 예배 잘 드리는 법,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요. 이제 우리는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예배합니까? 짐승 대신 예배 자리에 나와 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모든 편견과 고집과 욕망이 하나님 앞에 산산조각 나쳐야 하고
교만한 마음이 부서뜨려져야 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지요. 오물과 같은 죄, 더러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야 하고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자신이, 예배자 스스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목회자는요, 성도의 예배를 돕는 것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하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관망합니다. 심사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의 예배를 점검하며 관망자로 혹은 심사자로만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에게 돌이켜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끝나지 않는 미완료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대하시며 사명을 회복하라고, 회개하라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내가 그 집에 거하겠다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케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동안 나는 예배를 당연히 여기고 혹시 감격이 없는 관망자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깊이 있게 회막으로 나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며 또한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성막 가운데 나아갈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반응하게 하옵소서. 나의 사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나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진실함과 겸손함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첫 번째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임재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죄악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막 가운데에,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품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점검하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이 온 곳 가운데 있었던 사명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감동과 감격이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IT의 박병준 장문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IT는 지진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강도와 납치 행각이 여전히 난무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IT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선한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모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민들의 생활이 복음 안에서 잘 하나님 나아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너무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지구의 반대편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IT에서는 지진으로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죽고 하나님 교회가 무너지고 또한 부정부패로 대통령이 죽고 아버지 하나님 관료들이 하나님 정말 그 뇌물을 받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엉망이 되어져가는 하나님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강도 납치 인신매매가 난무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은 여전히 하나님 복음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실정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들이 하나님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무장할 때에 그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우리의 허리를 돌려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이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진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회막으로 초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란 영광과 그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나의 사명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나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하나님 고백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내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나의 모든 육체와 상한 감정과 상한 심령들과 아픔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과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영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회막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잘 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나의 심령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가장 먼저 죽어야 함을 내가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고집과 편견과 욕망이 하나님 앞에 조각나고 교만한 마음이 부서지게 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을 돌이켜 나의 모든 죄악들과 오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져서 온전히 제단 위에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이티의 박병준 장문선 선교사님, 하나님 지금도 지진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그날의 부정부패와 그리고 인신매매와 강도가 여전히 난무한 실정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땅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하나님 정말 눈물과 하나님 기도로 복음으로 씨를 뿌리는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 하나님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선한 사역의 열매들이 잘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복음의 전진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잘 맺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더욱더 우리 주님 예배자로 그리고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로 그 사명과 부르심 그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밤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이름을 부를 때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소망하는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족과 직장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